왔습니다.
태백에도 무지하게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예보 덴버와 같이 많은 곳은 뭐 300mm가 온다, 200mm가 온다 이러는데, 자, 비 피해가 없도록 잘 살피고 주의 깊게 한번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, 여러분. 비가 너무 와도 문제지만 너무 안 와도 문제니까, 어차피 오는 비라면은 또 그 나름대로 또 필요가 있어서 오는 거니까, 우리가 위피해 안 보도록 한번,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, 집 주변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, 태백에도 지금 장대 같은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, 여기 올라오다가 또랑을 이렇게 보니까 상지천에 붉은 황토물이 막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, 오늘만 이렇게 오고 마는 것이 아니고, 막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, 태백 시민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은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집 주변에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뭐 비가 이렇게 자꾸 오나 이거.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.